비를 만드는데 감자 가지고 비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. 이걸 볶아주는 모양. 예를 들자면 동그란 개에서 계속 이거를 절대 씻지 말고 볶아줘야 돼. 반드시 이거는 버터에 볶아줘야 돼. 안 씻었지? 바로 볶아줘. 왜? 풀이야 전분이 있어서 붙였을 때 자기끼리 붙이겠지? 주스가 좀 들어가야지. 그 다음에 색을 내줘야지. 점점 노란해지지? 이게 1인분입니다, 1인분. 색을 반드시 내서 올려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은 도미살로 하지만 무슨 생선이든 가능하겠네? 이런 거는 참고로 고급 요리 할 때 쓰는 거예요. 보다시피 손이 많이 가잖아.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 싸구려 음식에는 쓸 수가 없어. 근데 조리학도 여러분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여유가 있다 시간이 그럼 고급스럽게 해서 손님들 모처럼 오신다면 접대하면 환상적이지. 매일같이 같은 요리만 내면 디겄나. 요리를 할 줄 알고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틀리지요. 그렇겠지? 이런 거는 참고로 고급 요리 할 때 쓰는 거예요. 보다시피 손이 많이 가잖아.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 싸구려 음식에는 쓸 수가 없어. 근데 조리학도 여러분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여유가 있다 시간이 그럼 고급스럽게 해서 손님들 모처럼 오신다면 접대하면 환상적이지. 살짝 데쳤던 채소를 이렇게 기름에 볶아줘야 윤기도 나고 그지? 영양가 베타칼로틴한테 특히 증가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살짝 볶아줘야 그리고 따뜻하게 나가야지 음식이죠? 이렇게 볶아놔주는 기분. 그 다음에 소스를 아까 살짝 이제 끓여놨는데 여기서 너무 팔팔 끓이면 안 되고 살짝 끓여줘야 돼. 데치는 정도 알았죠? 예. 그런데 소스를 해야 되는데 소스를 플레이팅 할 때 잘 봐.
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. 중앙에다. 그리고서 고기를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샤프런 소스를 얹은 비늘 모양의 도미 요리였습니다. 그래서 요리는 맛과 향, 멋 아주 자유자재로 창작할 수 있어 재미가 있습니다.